바로 마켓 공지 영상이에요. 얼굴형도 되게 예뻐지고 요즘 리즈를 찍은 이유 중 하나가 그거예요. 내 얼굴 윤곽까지 약간 잡아주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요거를 쓰고 안 쓰고의 그 변화를 정말 단 1회만으로 느꼈어요. 이 팩을 붙이기 직전과 직후에 내 피부 결 차이가 너무 달라요. 진짜 메이크업이 잘 먹는 신세계를 경험을 하실 거예요. 이 구성은 제가 제일 살 거예요. 이거는 내가 쫄라놓고도 할 말이 없더라고. 안녕하세요 여러분, 소윤입니다. 여러분 약간 배경이 낯설죠? 지금 미국 여행에 와 있어가지고 조금 낯설어도 감안하고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일단 여러분 오늘은 제가 어떤 영상을 찍을 거냐면요, 바이오던스의 본격 영업 영상을 찍으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켜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바이오던스를 정말 많이 추천을 해드렸었는데 그 중에서 광고는 정말 인스타그램 광고 딱 한 개밖에 안 받았었어요. 유튜브에는 광고를 받은 적이 없었는데도 제가 정말 꾸준히 추천을 해왔던 제품이거든요. 사실 이 바이오던스라는 브랜드 제품들은 저 말고도 이미 많은 유튜버 분들께서 극찬을 해주셨던 그런 브랜드이기도 하고, 특히나 이 콜라겐 마스크팩은 진짜 워낙 너무 유명한 유명템이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제 예상에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모든 분들이 거의 다 알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저는 특히나 이번에 환절기가 되면서 정말 매일같이 사용하고 있는 찐템이에요. 여러분 제가 그동안 제품 추천 영상은 꽤나 많이 찍어왔고 여러분들한테도 저의 찐템들, 꿀템들을 간간이 되게 많이 소개를 해드렸었잖아요. 근데 오늘 영상은 제품 추천 영상이 아니고 바로 마켓 공지 영상이에요. 약간 영업 영상 플러스 마켓 공지 영상. 저는 일단 제품 추천이랑 마켓은 또 별개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제품이라도 판매하는 거에 있어서 우리 소중이 분들에게 특별한 메리트가 없거나 아니면 이 제품이 마켓까지 이어질 만큼의 그런 소구 포인트가 없으면 저는 마켓을 진짜 진행을 하지 않는 편인데, 제가 이번에는 이 바이오던스의 마켓을 진행하게 된 이유가 또 따로 있습니다. 이 콜라겐 팩이 정말 유명하고 좋잖아요. 근데 저는 이 콜라겐 팩 외에 콜라겐 앰플과 콜라겐 크림이 정말 정말 찐템이라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세트로 마켓을 했을 때 되게 메리트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제가 그동안에는 약간 기본에 충실한 수분템 아니면 트러블 라인 요 제품들로 마켓을 해왔었는데, 제가 최근에 탄력을 많이 잃으면서 콜라겐이나 이런 모공 관련된 제품들에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됐단 말이죠. 요 바이오던스의 콜라겐 제품들이 콜라겐에 좋다라는 건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제가 단순 콜라겐만 채우는 것 외에도 꿀팁, 제가 사용하는 용도들, 이런 것들도 같이 묶어서 설명을 해드릴 거니까 영상 집중해서 꼭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일단은 첫 번째로 콜라겐을 써야 되는 이유부터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콜라겐을 써야 된다라고 다들 알고는 계시겠지만 정확하게 왜 콜라겐을 써야 하는지까지는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솔직히 여러분 제가 이것부터 말씀드릴게요. 당신들도 느끼지 않나요? 나이를 먹을수록 얼굴이 점점 커지는 걸 느끼지 않나요? 저는 진짜 그걸 많이 느꼈던 사람인데 진짜 이유를 모르겠는데 1년 1년이 지날수록 얼굴이 점점점 옆으로 넓어지고 정말 커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이제 그거를 느끼고 난 뒤로 제가 탄력 관리를 되게 열심히 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사실 얼굴형도 되게 예뻐지고 요즘 리즈를 찍은 이유 중 하나가 그거예요. 바로 얼굴형과도 관련이 있어요. 요게 바로 탄력이 떨어지기 때문인데요. 탄력과 모공과 콜라겐, 요 세 가지는 진짜 관련이 너무 깊다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얘기를 하자면 우리 피부가 단순히 한 면으로만 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이 표피층 밑에 진피층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그 진피층을 탄탄하게 좀 받쳐주는 구조 중 하나가 콜라겐이에요. 콜라겐은 우리 모공의 기둥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더 집중해서 케어를 해줘야 되는 부분 중 하나예요. 우리가 한 살 한 살 나이가 들수록 콜라겐이 점점점 힘을 잃어가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요 딴빤했던 모공들이 넓어지고 늘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모공을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가 이 콜라겐인데, 많은 분들이 이 콜라겐을 모르고 그냥 모공을 좁히려고만 하니까 해결은 안 되고 우리 피부가 울퉁불퉁해지면서 뭘 발라도 귤껍질 같은 피부가 되고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진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탄력을 잃으면 얼굴도 커집니다. 진짜 어쩔 수 없는, 요거는 팩트예요. 이걸 보면서 또 이런 의문도 가지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모공이 넓어진 사람들이 이 콜라겐을 쓰면 다시 줄어드는 거예요?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사실은 우리 모공은 한번 넓어지면 절대로 다시 처음처럼 줄어들 수 없어요. 우리가 이 모공을 정말 매끈하게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이 넓어진 모공 안에 들어간 노폐물들을 주기적으로 비워주고 이 모공이 더 넓어지지 않게 좋은 성분들로 채워주는 거거든요. 물론 여러분 모공이 너무 깨끗하신 분들은 지금 그 모공을 유지를 해주는 게 더 좋겠지만 이미 모공이 넓어지신 분들은 저처럼 이런 템빨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 받은 제품들한테 느꼈던 메리트가 모공을 채울 수 있는 콜라겐의 입자가 정말 곱다라는 건데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요거를 쓰고 안 쓰고의 그 변화를 정말 단 1회만으로 느꼈어요. 여기까지 콜라겐을 왜 써야 되는지 이제 다들 얼추 이해를 하셨을 것 같은데 제가 이 제품 설명해 드리기 앞서서 어떤 방법으로 이 제품들을 사용하고 더 뽕뽑게 쓸 수 있는지 먼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바로 수면팩으로 활용을 하는 방법인데요. 사실 정말 많은 분들이 이 바덤팩을 수면팩으로 활용을 하고 계세요. 근데 이 수면팩을 활용을 할 때도 사우나에서 절여진 푹 잔 듯한 피부를 연출할 수 있는 꿀팁이 또 따로 있어요. 제가 사용을 해봤던 방법 중에서는 이 콜라겐 앰플과 콜라겐 크림까지 사용을 해주고 이 바던의 마스크팩을 딱 올려준 다음 수면팩으로 사용을 했을 때가 조합이 제일 좋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 콜라겐 앰플을 먼저 한 겹을 깔아주고 그 다음에 이 콜라겐 크림까지 발라주면 이미 그것만으로도 내 피부가 진짜 푹 잔 듯한 그런 피부가 돼요. 그러고 나서 이 바던에 콜라겐 팩을 붙여주고 잠을 자주는 건데 또 저만의 꿀팁이 있다면 한번 콜라겐 마스크팩을 붙인 다음에 투명해질 때까지 한번 기다려보는 거예요. 그러면 유독 내가 빨리 팩이 마르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다른 부위보다 더 열이 많고 더 건조하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저는 그 다음번 마스크팩을 할 때 그 부위에만 추가적으로 이 크림을 더 듬뿍 발라주는 편이에요. 그렇게 해주면 조금 더 내 피부 건조한 부분에 콜라겐을 더 많이 흡수시켜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다들 아시겠지만 수면팩으로 활용을 했을 때 굉장히 좋은 점 중 하나가 붙여놓고 정말 한 2-3분 정도만 지나면 내 피부에 촥 밀착이 돼서 정말 절대 떨어지지 않거든요. 진짜 아무리 고개를 흔들어도 절대 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저같이 잠버릇이 되게 고약한 사람들도 수면팩으로 썼을 때 불편함 없이 사용을 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두 번째로 꿀팁 바로 화잘먹 루틴으로 활용을 해주는 건데요. 사실 이 콜라겐 제품들을 아침에 사용을 한다고 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을 거예요. 저 역시 그랬고 제가 이 바더 다른 분이 하는 광고를 봤을 때까지만 해도 어떻게 콜라겐 제품과 화잘먹 키워드를 엮을 수가 있지? 아니 콜라겐 바르면 메이크업 할 때 무조건 밀릴 텐데?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진짜 요 바던 팩을 썼는데 메이크업이 진짜 세상에 너무 잘 먹는 거예요. 심지어 밀려 나오는 거 진짜 1도 없이 너무 매끈하게 정말 너무 잘 먹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앰플이랑 크림까지 서서히 사용을 해봤는데 앰플이랑 같이 사용했을 때도 깜짝 놀랐지만 저는 크림까지 같이 사용해주고 요 마스크팩까지 같이 해줬을 때 정말 거짓말 안 하고 3시간 만에 어떻게 이렇게 푹 잔 듯한 피부가 되지? 몸소 느꼈었습니다. 저는 중요한 날이 있을 때 한 3시간 정도 일찍 일어나요. 그리고 나서 요 콜라겐 앰플 발라주고 그리고 크림 발라주고 마스크팩까지 붙여주면서 한 3시간 정도 지나면 팩이 서서히 투명해지면서 이 유효 성분들이 우리 피부 속에 싹 흡수가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너무 신기한 게 이 팩을 붙이기 직전과 직후에 내 피부 결 차이가 너무 달라요. 이 팩을 딱 떼주면서 진짜 이게 이렇게 바로 보일 수가 있구나 라는 걸 많이 느꼈거든요. 콜라겐 앰플이랑 콜라겐 크림도 입자가 진짜 작다 보니까 우리 피부까지 흡수가 정말 잘 되는 편인데 거기에다가 요 마스크팩을 붙여주면서 이 유효 성분들을 다 한 번에 싹 흡수될 수 있게 도와주다 보니까 이 팩을 붙이고 나서 정말 모공들이 촘촘하게 메꿔지는 게 딱 티가 나거든요. 이렇게 사용을 해주면 진짜 울퉁불퉁하게 귤껍질 같던 내 피부가 정말 깐달걀처럼 이렇게 싹 메꿔지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3시간 정도만 일찍 일어나서 이 루틴대로만 한번 사용을 해주시면 진짜 메이크업이 잘 먹는 신세계를 경험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꿀팁 정말 붓기 빼는 데에 최적화된 그런 마스크팩이거든요. 아침에 너무 부어서 붓기만 좀 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전날 밤에 이 바덤 마스크팩을 냉장고에 넣어놓고 다음날 일어나서 한번 사용을 해주면 진짜 붓기가 쫙 빠지거든요. 일단은 이 마스크팩의 시트 자체가 정말 앰플을 그대로 굳혀서 만든 그런 시트라서 피부에 닿았을 때 열감을 정말 싹 내려주거든요. 그래서 저는 열감이나 붓기 빼는 데 이 팩이 정말 최적화됐어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 꿀팁은 얼굴형 관리하는 거에 도움이 된다라는 건데, 사실 요팩을 소개를 해주신 분들 중에 얼굴형 관리한다라는 멘트를 하는 건 저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 아침에 요거를 되게 많이 붙여주는 편인데, 아침에 중요한 일정이 있어서 3시간 전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붙여주는 그 루틴으로 많이 사용을 한단 말이죠. 그 과정에서 제가 BNA를 찍다가 발견을 한 거예요. 얼굴형 관리도 되면서 붓기 관리까지 되는 게 BNA에 남아있습니다. 일단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요 팩이 흡수가 되면 약간 쪼그라든단 말이에요. 근데 그 쪼그라드는 과정에서 이 내 얼굴 윤곽까지 약간 잡아주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우리가 원래 얼굴형 관리를 기계로 할 때도 요 외곽까지 다 조져주잖아요. 그것처럼 요 바던 콜라겐 팩도 얼굴 전체에 콜라겐을 좀 흡수를 시켜주면서 탄력을 주는 거다 보니까 당연히 저는 이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진짜 요거를 붙여주고 안 붙여주고 얼굴 면적 자체가 달라지는 게 느껴졌던 그런 제품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을 해주고 있고요. 요게 도대체 어떤 제품이길래 이렇게 효과가 좋은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제품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바던의 베스트템,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는 요거부터 소개해드릴게요. 요 패키지는 처음 보실 건데요. 원래는 패키지가 화이트 컬러였는데 요번에 바이오던스가 전체적으로 리브랜딩이 되면서 요 스테디셀러 마스크팩도 분홍이로 바뀌었답니다. 근데 너무 예쁘죠? 요거는 제가 지금 요 영상에서 처음 보여드리는 거예요. 근데 너무 예쁘지 않나요? 개인적으로 조금 MZ 느낌도 나면서 좀 더 예뻐진 것 같아요. 일단은 요 바던의 바이오 콜라겐 리얼 딥 마스크는 모공, 수분, 탄력까지 올인원으로 케어가 가능한 완전 효자 효녀템이거든요. 말 그대로 시트 자체가 앰플인 하이드로겔 시트예요. 여러분, 요 시트가 진짜 신기한 게 피부 온도에 반응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 마스크팩에 있는 유효 성분들이 피부 속까지 끝까지 흡수될 수 있게 도와줘요. 그 과정에서 요 시트가 투명하게 바뀌는데 투명해질 때까지 붙여줘야 되니까 언제까지 붙여줘야 되는지도 너무 눈에 보이고 그래서 쓰기 되게 편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요 팩은 약간 흐물흐물하고 오징어회 같은 느낌이라서 얼굴에 진짜 잘 안 붙을 것 같거든요. 근데 막상 붙이고 나서 한 2, 3분 정도 붙이고 나면 진짜 얼굴에 초밀착돼가지고 절대 안 떨어져요. 그리고 저의 차애템, 바로 요 바이오던스의 포어 타이트닝 콜라겐 앰플인데요. 요거는 제가 팩 붙일 때뿐만 아니라 좀 다른 기초 조합들로도 정말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앰플이에요. 요게 콜라겐 앰플이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저는 끈적이거나 아니면 좀 메이크업 직전에 사용하지 못할 정도의 제형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진짜 저의 그 고정관념을 정말 박살내준 앰플이에요. 일단은 거두절미하고 요 앰플의 가장 큰 장점, 일단 요 앰플의 콜라겐의 입자 크기가 무려 243달톤이나 돼요. 이게 진짜 얼마나 놀라운 거냐면 보통은 우리 숫자가 작을수록 더 입자가 곱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시중에 나와 있는 이런 콜라겐 앰플들이나 콜라겐 크림들을 보면 이 달톤까지 표기를 한 제품들도 없을 뿐더러 이렇게까지 입자가 작은 제품들이 많이 없더라고요. 요게 일반 콜라겐 입자의 2분의 1 크기라서 진짜 그런 평소에 바르던 콜라겐 제품들보다 흡수가 정말 두 배로 잘 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바르는 콜라겐 제품의 가장 큰 단점인 끈적임. 아마 이 앰플을 궁금해하시는 분들 중에서 피부에 저렇게 광이 나는데 이게 안 끈적인다고?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도 진짜 많을 거예요. 이게 처음 바를 때는 진짜 쫀쫀하게 발려요. 꿀처럼 발리거든요. 근데 너무 신기한 게 이게 입자가 작아서 그런 건지 너무 빠르게 흡수가 되면서 잔여감이 거의 없 다 싶을 정도로 정말 끈적이지 않습니다. 머리카락이나 종이 같은 게 붙지 않는 정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앰플을 바르고 메이크업을 했을 때 메이크업이 밀리거나 들뜨는 현상 없이 오히려 메이크업을 더 잘 먹게끔 도와줘요. 이거를 평소에도 진짜 많이 사용을 하지만 이 마스크팩을 붙이기 전에 진짜 꼭 필수로 같이 발라주고 있어요. 그리고 바던의 신제품인 포어 타이트닝 콜라겐 크림이에요. 요 크림은요, 여러분, 제가 진짜 나이트 케어로 너무 강추드리는 크림인데요. 나는 진짜 피부가 축축 늘어지고 모공이 너무 크고 막 탄력이 없어서 미치겠다 하시는 분들은 요렇게 세 가지 조합으로 한번 사용을 해보시면 진짜 내 피부 끝났어요. 피부가 끝난 것뿐만 아니라 진짜 얼굴도 너무 탄력이 딱 잡힌 게 눈에 보이실 거예요. 이 팩과 앰플이 모공을 약간 촘촘하게 좀 채워주는 역할을 했다면 이 크림은 늘어져 있던 모공을 좀 쫀쫀하게 잡아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요 크림의
들어간 콜라겐 입자 크기 역시 243달톤의 정말 아주 작은 초저분자 콜라겐이고 앰플 써주고 요 크림으로 정말 얼굴에 치덕치덕 발라주면서 얼굴을 푹 절여준 다음에 요 마스크팩을 딱 얹어줬을 때 피부 컨디션이 제일 좋았어요. 정말 나는 시간이 없어서 홈케어를 못한다, 그리고 나는 에스테틱을 못 간다 하시는 분들은 이 방법으로 정말 딱 한 번만 사용해보셔도 내 피부 컨디션 자체가 달라지는 게 확 느껴지실 거예요. 그리고 또 요 크림은 모공을 아무래도 쫀쫀하게 잡아주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나는 모공이 더 이상 커지지 않게 유지해주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도 너무 강추를 드리는 크림이고, 쫀쫀한 제형인데도 흡수가 진짜 빠르게 되다 보니까 좀 소량만 발라서 이렇게 딱 펴줬을 때 피부를 좀 코팅한 것 같은 그런 탕후루 같은 느낌으로 만들어주더라고요. 근데 요 크림 역시 진짜 잔여감이 찝찝하지 않을 정도로 남는 편이라서 메이크업이 정말 잘 먹었어요. 이제 마켓 관련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일단 가장 궁금해하실 마켓 구성부터 안내를 해드릴게요. 일단은 단독 구성 두 가지 외에는 다른 마켓 최저가랑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대신에 저희 마켓에서 더 좋은 점은 다른 마켓은 무료 배송을 안 해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소윤 마켓에서는 무료 배송입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굉장히 큰 메리트일 것 같고, 일단은 기본 구성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바이오던스 콜라겐 리얼 딥마스크 두 박스. 요거는 총 8개 들어가 있는 거고 정상가가 40,000원에서 28% 할인율인 29,000원에 판매가 될 예정이고, 요거는 다른 최저가 마켓이랑 동일한 가격이에요. 그리고 제일 메리트 있는 제 단독 구성. 마스크팩만으로도 구매를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을 것 같아서 마스크팩만 왕창 묶어서 싸게, 제일 싸게 해달라고 쫄라서 받아낸 구성이거든요. 이 구성은 제가 제일 쌀 거예요. 일단 요거는 마스크팩 6박스 구성에 9매가 증정이 돼요. 그래서 총 26매가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정상가로 하면 12만원인데 35%의 할인율이 들어가서 78,000원에 판매가 될 예정입니다. 요거는 여러분 진짜 한 장당 가격 계산하잖아요? 3,000원이에요. 이게 증정 포함을 안 했을 때 35%인데 증정 포함하면은 40%가 할인이 되는 가격이거든요. 이거는 내가 쫄라놓고도 할 말이 없더라고. 너무 내가 후려쳐가지고 죄송합니다. 진짜 근데 받은 짱 진짜 너무 저렴해요. 내가 진짜 한 장만 쟁이 계획이셨던 분들도 요거는 요 단독 구성을 꼭 쟁이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요 기초 제품들도 뭔가 세트 구성보다 한 개씩만 구매해서 써보고 싶으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단품으로도 가지고 왔거든요. 요 바던의 콜라겐 크림 있죠? 요거는 인스타랑 유튜브 통틀어서 제가 첫 마켓이라고 해요. 그래서 요거는 50ml고 정상가 53,000원에서 26% 할인된 가격인 39,000원에 만나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제가 너무너무 애정하는 요 콜라겐 앰플, 올영 라이브에서도 30ml로 그때는 진행을 했었는데 얘는 50ml짜리예요. 요것도 정말 큰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개 다 솔직히 말해서 너무너무 꿀조합이고 제가 마스크팩을 안 써도 잘 쓰는 제품들이라서 요것도 이왕 써보실 거면 세트로 구매하시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더 확실한 메리트를 달라고 해서 또 받아온 세트 구성이 있어요. 일단 콜라겐 마스크 4박스랑 그리고 콜라겐 앰플 50ml 1개, 그리고 콜라겐 크림 50ml 1개, 여기다가 증정으로 마스크팩 4매가 증정이 되거든요. 이거는 정상가가 191,000원인데 할인율이 35%가 들어가서 124,000원이에요 근데 이것도 증정 포함하면 42%나 할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외에 바이오던스에서 우리 소중이 분들께 정말 큰 이벤트를 지원을 해주셨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구매왕 경품을 먼저 준비를 해주셨어요. 근데 저 진짜 깜짝 놀란 게 구매왕 경품으로 뭘 주시는지 아세요? 바로 스탠바이미를 드려요. 진짜 너무... 우리 소중이 분들을 위해서 바이오던스 측에서 준비를 해주셨고, 그 다음에 제가 선착순 경품 좀 달라고 했어요. 왜냐면 항상 제 마켓을 할 때는 선착순 이벤트를 꼭 제가 가지고 오는 편이거든요. 근데 원래 바던 측에서 마켓을 진행을 해오면서 선착순 이벤트나 증정 이벤트 같은 거를 되게 많이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요번에 제 마켓에서는 무려 200명에게 화이트닝 앰플을 한 박스 증정을 해드린다고 합니다. 요것도 52,000원 상당의 본품이 고요. 무려 200명이래요 여러분. 진짜 퀄리티가 무슨 일이죠? 진짜 너무 감동이에요. 그 다음에 마켓 일정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11월 21일 화요일 저녁 7시부터 11월 23일 목요일 자정 전까지 진행을 하게 될 것 같고요. 제가 더보기란에도 띄워둘게요. 카카오톡에 제 이름을 그냥 소윤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플친이 뜨거든요. 그러면 마켓 오픈 전에 알람을 보내드리니까 꼭
풀친 추가해 두시는 거를 추천을 드릴게요. 제가 그동안에는 네이버 스토어를 통해서 판매를 하다가 요번에는 이제 레페리 카카오톡 스토어라고 처음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 플랫폼이에요. 별도 회원가입 없이 그냥 풀친 DM 나가면 접속해서 구매하면 끝인 플랫폼입니다. 너무 간단하죠. 그래서 제가 자세한 일정이나 자세한 내용들은 더보기란에 또 정리를 해둘 테니까 헷갈리시는 분들은 더보기란 참고해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안녕!